달라지지 않았겠지. 자, 순서대로 짜맞춰보세요. 짜맞춰봅세. 자. 이거 설명 나오네.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근데 잠깐만. 응? 이건 어떻게 옮기지? 이건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건가? 일단 해보지 뭐. 뭐야? 아 이거 틀린 걸 바로 표시해주네? 바로 아. 좋은 듯 안 좋은 듯. 그러면 아는 거부터 해야 되나 보네?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에어컨. 페이지를 넘긴다. 이걸 어쨌든 쓰라는 건가 봐. 그냥 쓰면은 다른 카드랑 체인지되고 그런 느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에어컨 작동인가? 그런 거 같지 않아? 나 에어컨이 켜져야 되고. 에어컨 작동. 아 이렇게 되는구나. 스코프를 쓰고 갔다가 찔린 순간. 야. 갖고 가서 이걸 점화를 하고. 여길로 확인을 했고, 얘는 여기 가서 얘를 밀쳐서 빛나는 나이프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이거 빡세네. 와 어렵다. 여기서 암시스코프 장착. 장착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엽노. 그러니까 장착. 주스를 마시는 사유. 이거 이건가 보다. 저거 아닌가 보다. 화장실 참고 있는 니다이도 안 갔다. 그럼 식탁보 빌리겠습니다를 어디다 또 써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숨 그림 처음이야. 저긴데.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야? 여쪽인가? 이쪽이고. 오케이. 귀가 좋다. 어둠 속에서 들었다? 이건가? 이건 같다. 오케이. 다음. 와 이거 어렵다. 11시 30분으로 설정? 이건 같다. 창고에서 전원이 해놨고. 들어간 다림. 이건 여긴가 보다. 아! 라스트! 다 됐고. 이게 뭐야. 토가미가 목격한 인물은 들어가려는 코마에다겠지? 고기에서 뺏겠고. 방화문에 닫고 있다. 됐다! 와. 아, 고생했다! 우선 파티가 시작된 직후부터 사건을 되돌아볼게. 화이팅! 토가미의 요청으로 우리들은 호텔의 구간의 중앙홀에 모였어. 어느 인물이 보낸 살인력을 보고 오늘 밤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던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어. 전원은 집합할 수 없었지만 파티는 시작되었지. 하지만 그때 이미 어느 인물이 준비한 함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야. 그 녀석은 창고의 콘센트에 세대의 다리미를 연결해 구간의 전력 소비 상태를 빠듯하게 해뒀어. 그리고 11시 30분이 되면 작동하는 어느 장치를 준비했던 거야. 사무실과 중앙홀에 있던 에어컨이야. 타이머를 설정해두었지. 결국 다리미로 빠듯하게 전력을 소비한 탓으로 에어컨이 작동과 동시에 차단기가 내려가 버렸지. 그리고 창문이 봉쇄되어 있었던 구간은 정전과 동시에 완전한 어둠에 지배되어 버린 거야.
하지만 그때 토가미는 가져온 두랄루민 케이스에 있는 걸 꺼냈어. 그건 바로 암시스코프야. 살인을 경계하고 있던 토가미는 다양한 방범 상품을 현장에 반입했던 거야. 암시스코프를 쓴 토가미는 거기서 어느 인물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했어. 하여워. 코마에다가 탁상 램프의 전원 코드를 따라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는 걸 말이지. 그래, 여기까지 모든 것이 코마에다의 계획대로였던 거야. 토가미에게 살인 예고장을 보냈던 것도, 정전장치를 만들었던 것도 코마에다였던 거야. 그리고 그 무렵 정전이 된 주방에선 또 다른 인물인 진짜 범인이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어. 아마도 범인은 코마에다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어서 정전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범인은 어둠 속에서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둘 수 있었겠지. 우선 빛, 이건 주방에 비품으로 있었던 휴대 화너야. 그리고 흉기, 이것도 미리 주방에 숨겨뒀던 거야. 그건 바로 슈라스크 요리용인 길다란 철꽃이야. 범인은 그걸 뼈 있는 고기 속에 숨겨뒀던 거야. 그 흉기와 휴대번호를 가지고 복도로 나간 범인은 자신의 손에 있는 빛이 중앙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선 복도의 방어문을 닫았어. 그리고 빛을 들고 창고로 향한 범인은 거기서 어떤 물건을 얻었지. 그래, 바로 TLP를 막기 위한 식탁보야.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마친 범인은 마루의 구멍을 통해 홀의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어. 분명 휴대번호는 거기서 처리했든가 구멍의 입구 같은 곳에 놓아뒀을 거야. 중앙홀의 마루는 틈새투성이라 빛을 가지고 이용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범인은 사전에 발라두었던 야광도색을 표적삼아 테이블 바로 밑으로 도착하는 걸 성공한 거야. 거기서 토가미는 테이블 뒤에 숨겨져 있던 나이프를 찾아낸 거야. 만약 여기서 토가미가 나이프를 잡지 않았더라면 분명 그 녀석은 살해당하지 않고 끝났겠지만 토가미는 그 나이프를 손에 잡아버렸어. 그리고 그 순간 마루 밑에 잠복하고 있던 범인이 철꼬치를 찌른 거야. 범인은 어둠 속에서 나이프 야광도색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여 토가미를 무사히 죽인 범인은 일부러 마루 밑에서 목소리를 내 자신이 중앙홀에 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바로 마루 밑에서 나와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를 다시 주방에 숨긴 다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우리들과 합류했던 거야. 이 모든 범행 과정이 가능했던 녀석은 단 한 명밖에 없어. 더더욱 요리 안에 흉기를 숨긴다는 뜻밖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녀석은 너밖에 없어. 하나무라 테루테루! 컴플리트! 이것이 모든 와. 진상이야. 어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런 건 뭔가 실수야.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럴 리가. 이걸로 끝인 것 같아. 와, 고생했다, 야. 진짜 고생했다. 와! 와, 잘했다. 이거 난이도 그럭저럭 맞구나. 그럭저럭이네. 1번 뭐였지? 어, 뭐야? 응? 어. 아, 넘어갔구나. 나 1번으로 가는 줄 알았어. 나도 가가지고 복습한다는 줄, 깜짝아. 리얼 10 갓겜 될 줄. 와, 깜짝이야. 순간 무서웠다. 나 순간 소름 돋았다. 아무래도 논의의 결론이 나온 것 같네. 이런! 오심 그 자상적인 일면이 나와버렸어. 방금 전에 고기 영향일까? 같은 정답은 접어두고 긴장되는 투표 타임으로 가볼까요? 그럼 너네들 손 앞에 스위치를 눌러 투표해주세요. 만약을 위해 말해주는데 반드시 누군가 투표하라고. 투표하지 않는 녀석은 방금 전에 고기같이 먹어버릴 거야. 네가 게임을 먹듯이? 투표 결과 감정이 되는 건 누구일까? 그 대답은 정답일까 오답일까? 조금 죽은 거 아니니?
자. 하. 학급 재판 패정. 패정. 정답입니다. 이번에 토감 이건의 죽인 검정은 하나모라 테루테루 군이었습니다. 진짜냐? 하필이면 너 같은 놈이 토가미를 죽인 거냐? 그렇지만 어째서요? 어째서 토가미를 죽인 거예요? 틀리다고. 난 모두를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살인을 기도하고 있었던 코마에다를 멈추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뭐? 멈추려고 했다니 무슨 의미야? 아침부터 구간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중앙으로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보니 거기서 봐버린 거야. 청소당번이었던 코마에다가 테이블 아래에 나이프를 설치하고 있는걸. 왠지 싫은 예감이 와서 그대로 코마에다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반입한 다리미를 창고에 두고 에어컨의 타입을 조작하고 나 희죽거려서 계속 혼자서 웃길래 그래서 난 녀석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녀석은 들켜버렸어? 들켰다고 해도 뭐라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이야? 물론 죽일 생각이라고. 하나무라군, 말해두겠는데 날 멈춰도 의미 없어. 비록 지금 멈췄다고 해도 난 결코 단념하지 않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글피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꼭 살인을 할 거야. 뭐야 그건.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그런 건. 그런가? 역시 그런 식으로 생각되어 버리는 거구나. 하지만 말이지 그게 아니야. 난 자신이 살아남을 거라곤 생각하지도 않아. 난 단지 사륙이 시작되길 원할 뿐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모두를 아주 좋아해. 그러니까 모두의 도움이 되고 싶어. 난 초고교급인 모두를 아주 좋아해. 희망의 상징인 모두를 존경하고 있어. 그래, 나는 희망이라고 칭해지는 모두의 재능을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륙 따위에 지길 원치 않아. 아무리 거대한 절망이 가로막아도 희망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주었으면 해. 희망은 절망 따위에 지지 않는다라는 걸 모두에게 증명해주었으면 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네.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들도 강해진다. 그런 일은 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막는 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두의 희망도 강해지겠지? 난 말이지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기 위해 모두의 발판이 되고 싶어. 아이고야. 난 너희들의 희망을 빛내주고 싶어. 단지 그뿐이야.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어떠한 절망에도 이기는 강한 희망인 거야. 장난치고 있는 거지? 설마 진심 아니지? 알아줄 수 없는 건가? 그래도 괜찮아. 그다지 상관없어. 이 사랑은 일방통이라도 상관없어. 난 단순히 팬 같은 거니까. 말하자면 나는 초고교급 매니아라는 걸까나? 너 맛이라도 간 거 아니야?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맛이라도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코마에다 무슨 말이야? 설명해. 지금 이야기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복서에게는 강한 적과 싸워 이겨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거랑 같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어? 이상해? 그야 강해지기 위해선 시련이 필요한 게 당연하고 가혹한 시련인 만큼 강해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하잖아. 이런 사륙은 가치 없는 인간에겐 단순히 제한밖에 안 되지만 가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선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련이 될 거야. 나처럼 대단한 재능도 없는 사람이 그 시련이 될 수 있다니 최고 아냐? 나 같은 건 살아남아도 쓸모없고 모두의 시련으로서 죽는 편이 훨씬 가치 있어. 모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이제 그만해. 진짜로 기분 나빠졌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결국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범죄를 했다는 거야? 재미를 위한 거랑은 다르지만 뭐 비슷한 걸지도 모르지. 모두를 내팽개치고 살아남고 싶다니 그런 뻔뻔스러운 생각은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무라에게 계획이 들켜도 상관없다는 거냐? 오히려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꼬마의 사고는 우리들을 사륙에 말려들도록 하고 싶었어. 게다가 복잡한 수수께끼였다면 더욱 좋았겠지. 그러려고 일부러 하나무라 군에게 자신의 계획을 과시한 거 아니야? 그걸로 하나무라 군이 얽히길 기대해서 수수께끼를 더 복잡하게 하려고. 뭐 그렇네. 거기에 기대했던 건 확실해. 그러려고 청소 중에 찾아낸 창고 구멍을 그에게 가르쳐줬고. 그것도 네 소행이냐?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지. 이 녀석 정말 터무니없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가 멈추려고 했었잖아. 그게 왜 토가미 씨를 죽여버리게 된 건가요? 나도 모른다고. 분명 그 나이프를 잡은 사람은 쿠마에다였을 텐데. 그래서 그곳에 목표로 창꼬치를 찔렀는데 그게 왜 토가미 군이 죽어버린 거야? 왜 코마에다가 아니었던 거냐고. 분명 토가미는 코마에다가 나이프를 잡는 걸 막으려다가 그렇게 코마에다 대신 행운이야 설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뭐? 분명 토가미 군은 지키려고 했던 거야. 코마에다 군을 말이지. 뭐라고라? 그야 토가미 군이 말했잖아. 와. 설마 토가미 씨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암시 스코프가 있었다면 마루 밑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도 보였다고 생각해. 그 누군가가 코마에다 군을 노리는 것도 말이지. 그럼 토가미는 몸을 날려 코마에다를 지켰다는 거야? 나이프를 잡으려고 했던 녀석인데? 그렇구나. 토가미 군은 대단해. 모두를 지킨다는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다니. 아, 그런데도 이런 결말이 되다니. 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뭐? 하지만 그게 죽음을 쓸모없는 걸로 해선 안 돼. 분명 이 절망을 넘는 걸로 모두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니까. 설마 너는 토가미가 자신을 감싸리라 생각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야? 설마 난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아. 난 다만 여러 가지 복선에 쳐두었을 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나중에 즐거움이랄까? 하지만 이런 결말이 되리라곤 예상외였어. 설마 내가 살아남아버리다니 말이지. 하지만 모처럼 던진 목숨이고 낭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마라 군을 협력해주기로 한 거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야 하나마라 군도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즉 그의 행동도 희망에 근거한 거야. 그 정도의 행동력이 있다는 건 그야말로 내가 원하던 존재일지도 모르잖아? 어떤 절망에도 이기는 절대적인 희망 말이지. 난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협력한 거야. 뭐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적당해! 게다가 하나무라 군의 기분을 헤아렸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야 죽인 줄만 알았던 내가 살아있고 대신에 토가미 군이 죽어버렸잖아. 이대로 그를 혼란한 상태로 두면 이번 재판이 엉망으로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들의 희망이 성장하기 위해선 이 재판은 필요 불가결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협력한 거야. 난 죽어도 괜찮으니 하나무라 군은 도망치는 거에 집중해 라고 말이지. 와우. 그게 수사 전에 그에게 했던 말이야. 그렇지 하나무라 군? 하지만 결국 내가 부족해서 하나무라 군에겐 안타까운 결말로 돼버렸네. 하지만 가슴은 펴도 좋아. 하나무라 군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테니까. 넌 모두가 보다 강한 희망으로 성장하기 위한 훌륭한 재물이 되는 거야. 재물! 이제 그만 둬라고! 듣고 있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헐, 이 이상한 녀석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거니?
앞에 죽여도 괜찮지 않아? 야, 죽인다고 했어. 요즘 거녀 학생은 위험한걸. 네가 하지만 말하냐? 폐 죽임 당하는 쪽은 거마이다 군이 아니야. 하나무라 군이니까. 까먹지 않았지? 제일 처음 말했잖아. 사람을 죽인 검정이 죽게 되면 즐거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잠시만. 뭐랄까 정당방위였다고 할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까 사고였다니까 어쨌든 내 탓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당방위든 고의가 아니었든 사고였든 살인은 살인이야.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야. 하지만 운전 판결이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든가 적어도 집행유예 정도는 해줘도. 불만이 있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저기 다시 도와줘. 난 그냥 코마이다를 멈추려다 그게 이렇게. 너 사실은 코마이다 군의 계획을 나란히 찬실하 생각했었지. 그의 계획을 빼앗은 다음 그를 죽여버리면 분명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틀려. 나는 사리가 없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리 없잖아. 실은 코마이다 군을 죽여서 모두를 희생하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거지. 솔직해지라고 마지막 정도는. 하나마씨! 내가 코마이다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토가미가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거야. 대답해 하나무라. 왜 살인 같은 걸 하려고 했어? 난 어떻게든 돌아가고 싶었어. 어떻게든 돌아가야만 했었다고. 왜냐면 기다리고 있는 걸. 엄마가 시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내가 키보가미네 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오는 걸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 걸. 허허. 약속했었다고. 내가 훌륭한 요리인이 되어 하나무라 식당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엄마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 몸이 안 좋고 혼자지만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 돌아가야만 해. 하나무라씨. 근데 기억을 빼앗겼다든가 입학하고 몇 년이나 지났다든가 그런 소리 들으니. 그렇다면 하나무라 식당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나 기다리고 계신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믿어버린 건가? 그 이야기를. 너 계속 말했잖아. 이런 건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그런데 너 어째서야? 지금도 믿지 않아. 믿을 수 있을 리 없잖아. 이런 건 거짓말이 당연해. 그러게 돌아가고 싶었던 거야. 돌아가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거짓말이라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게 돌아갈 장소가 남아있다고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라고. 하나무라, 너 믿지 않아. 믿지 않는다고. 하나무라 믿지 않았던 게 아니야. 오히려 이 녀석은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에 더욱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믿어버렸기에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젠장. 그 기분을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일이 되지 않고 끝났을 텐데.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어.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 그런 식의 코마이다의 계획을 들은 거야. 이대로 방치하면 저 녀석이 누군가 죽인다고. 그래서 계좌 먼저 자신이 죽여버리겠다고? 다들 미안해. 너희들이 희생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단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코마이다가 아니 토가미 군을 죽여버리고. 그렇구나. 미쳐 있었던 건 나였을지도 몰라. 하나무라. 그렇구나. 하지만 부모를 만나고 싶었다니 살인 동기로선 너무 시시한데. 뭐라고? 그럼 이걸요. 영혼의 장기 가치도 없는 것 같으니 벌써 벌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만지르 방해하지마. 그럼 방해하는 여동생을 처리했으니 다시 시작해볼까? 잠시만 기다려. 용서해달라고 이제 말하지 않겠지만 말이야. 그럼 적어도 저 거격급 요리인인 하나무라 테르테르 군을 위해서 스페셜한 벌칙을 준비해줍니다. 셰프란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부탁해. 적어도 알려줘. 하나무라 식당은 엄마는 어떻게 됐어?
그럼 힘차게 가볼까요? 벌칙 타임! 거짓말이야. 이런 거 믿지 않아. 이런 거... 어메! 하, 말도 안 해주네. 도트 더 귀여워졌네. 도트 뭔가 디테일이 늘지 않았냐? 통통해졌어. 모노쿠마. 뭐야? 첫 타자는 무조건 이렇게 끌려가는 씬을 보여주나? 그러게. 원도 그랬잖아, 처음. 하나무라 돈가스. 야호! 익스트림! 으아! 으이! 아드레날린이 쫙 하고 스며드는 것 같네. 하나무라씨! 진짜냐? 어째서인가요? 어째서 이런 잔혹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라,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 욕을 하면 그 욕을 노트에셔서 했던 본인의 눈앞에서 읽으라고. 자신이 당하면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가십니다. 네가 한 거잖아. 너무해요. 이런 건 너무 가혹해요. 아, 그런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건 규칙 있는 자륙이니까. 뭐가 규칙이냐. 규칙을 깨고 있는 건 너잖아. 무슨 소리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그 동기 말이야. 분명 너도 말했잖아! 그런데도 어째서 부모님이나 식당에 관해서 하나무라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하나무라는 알 권리가 있었어! 그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알 권리가 있어. 어이, 어서 말해. 니놈이 말했던 학원 생활의 기억은 대체 뭐냐? 아, 분명 기억이 있었구나. 사륙이 시작되면 기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걸 말해버리면... 그치만 발효 알려준다고는 하지 않았잖아. 어? 더러운 녀석. 와우. 물론 약속은 지킬게. 약속대로 언젠간 기억을 되돌려줄게. 다만 언제인지 미정이긴 하지만 말이야. 냐하하하. 저는 실례할게요. 볼일이 생겨서요. 뭐야, 그럼. 더럽습니다. 두 마리 다 도망쳤습니다. 결국 모노쿠마만 좋은 방향으로 휘둘렀잖아. 하나무라 바보 녀석. 이렇게 끝나는 건 절망적이야. 정말로 구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도 희망의 상징인 너희들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해. 너 왜 웃고 있는 거냐? 이 상황에서 웃는다니 진짜 변태가 아닌가? 잠시만, 슬픈 건 나도 같아. 말했었잖아. 나는 희망이라 칭해지는 모두를, 그 훌륭한 재능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해야 할 훌륭한 재능을 잃었는데 기뻐할 리 없잖아.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죽여버린다. 언제라도 죽여도 좋아. 뭐?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죽여도 괜찮아. 발판이 될 각오는 이미 했으니까. 그걸로 절대적인 희망이 태어난다면 내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어디까지 비뚤어져 있는 거야? 다만 날 죽일 거라면 확실히 내게 상담하고 나서 해주지 않을래? 그럼 범인에게 협력해줄 수 있을 테니까. 넌 진심으로 범인을 아군으로 삼을 셈이야? 그다지 대단한 일도 아니야. 모두가 키보가 민네 학원의 고등학생이라면 선택받은 재능을 가진 희망의 상징이니까. 나 정도가 범인에게 협력한다 해도 너희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잖아? 설마 당당히 범인을 아군으로 삼겠다 선언하다니. 혹시 그게 코마이트 오빠의 작전 아니야? 자신은 범인에게 있어서 유리한 존재니 죽이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하려니. 뭐 어떻게 생각돼도 상관없어. 실은 토가미 군 덕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했거든. 덮쳐오는 절망을 모두가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졌어. 그런 거지. 헐, 때려도 괜찮을까? 때리지 않으면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그런 녀석을 상대해도 소용없어. 어라? 히나타 군에게까지 미움받아 버린 건가? 그건 좀 슬픈데. 히나타 군에겐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거든. 뭐야 그게? 넌 키부가미네 학원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나와 같겠지? 너와 같은 취급하지 마. 하지만 같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야? 모노코마도 말했지만 우리들은 서로의 본성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니, 학원 생활의 기억을 빼앗겼단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해서조차 모르는 거야. 넌 더 그렇지 않아?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생각해낼 수 없는 너는. 오아리, 역시 때려도 괜찮을지도. 좋았어. 잠시만. 이제 그만둬주세요! 그런 식으로 싸워도 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건 이런 장소에서 말다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다른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야? 노력하는 것입니다. 뭐? 우선 숙소로 돌아가서 쉬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함께 노력합시다. 두 번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좀 더 잘 말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어가 서툴러서. 아니요,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노력할 수밖에 없네요. 노력하고 있으면 분명 보답받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보다 노력한다니 뭘? 모르겠지만 노력합시다. 참,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네, 바보 녀석들. 몰라도 괜찮은 게 아닐까? 어쨌든 노력하자는 기분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나? 그러니 노력하자.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사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야. 무섭지만 노력할 수밖에 없어. 저런 녀석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싫은걸. 좋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노력하자. 좋지 않아 한가? 미래는 바꿀 수 없어도 나의 내일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개죽음 같은 거 절대 당하지 않겠어. 나의 모든 존재와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버리겠다. 나 그래. 모두가 노력해서 반드시 다 함께 이 섬에서 나가자. 노력하자. 우리들은 그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싸구려 이고 내용이 빈말이란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말을 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몇 번이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토가미와 하나무라가 희생된 학급 재판은 그 막을 내렸다. 그 후 재판장의 뒤로에 지상의 자바오크 섬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일단 본인들의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 걸 본 탓인지 난 어떻게 해도 잘 수가 없었다. 난 자는 걸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숙소 부지를 나왔다.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엔 역시 별을 하늘에 깔아둔 것 같은 밤하늘이 있었다. 춤추며 떨어지는 눈처럼 당장 손 안으로 떨어져 올 것 같은 별들. 그토록 아름다운 밤하늘을 올려보고 있으니 난 어디라도 갈 수 있어.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 이 하늘은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다. 나의 일선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분명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 어? 그때였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난 묘한 감각에 빠졌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본 채로 그 감각의 전신을 경직시켰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선? 어? 와 미친 뭔데? 뭐 뭔데 저거? 어? 19일 남은? 챕터 1 절망 트로피컬 엔드 엔드 살아남은 멤버 14명 아 이걸 박수를 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네. To be continued. Continued. 19일 후에 이제 선물을 획득하셨습니다. 선물 삼성 배지를 삼성 획득하셨습니다. 삼성 배지 뭐야 이건 또? 네? 이건 뭐야? 나무 막대기를 획득하셨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네.